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영상 다 날려먹었습니다, 여러분. 와, 진짜 오늘 밖에 돌아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포켓몬 고, 여러분들이 포켓몬 고 해보라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포켓몬 고를 열심히 해가지고 찍었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파일을 이제 옮기고 보니까는 파일이 깨졌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파일이 깨진 거는 어떻게 제가 복구를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영상 다 날려가지고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뭘 보여드리지 또 뭘 보여드리지 계속 생각한 끝에 별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고무줄 기술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진짜 별건 아니지만은 고무줄로 곤충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고무줄로 매미를 만들 수가 매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매미 만드는 기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무줄로 매미 만들기 출발! 자, 일단 준비물은 고무줄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고무줄 하나면은 매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검지와 엄지에다가 요렇게럼 소세지 모양으로다가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요 안쪽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한 바퀴를 돌려요. 한 바퀴 돌려서 이제 새끼손가락에다 이렇게 끼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지와 엄지 사이에는 요 고무줄 있죠?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지와 새끼 사이에 이 고무줄을 통과를 해서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밑으로 잡아 당겨주면은 십자가가 완성이 됩니다. 자, 십자가가 완성이 됐지요. 여기서 이제 요 손가락으로 요거 지금 제가 당기는 거 요거를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밑으로 넣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별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요 새끼와 엄지 요 두 개 지금 깔딱깔딱 거리는 거 요거를 두 개를 빼줍니다. 지금 여기 이게 두 개가 여기 껴져 있잖아요. 요거에다가 이제 새끼와 엄지로 바꿔서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모양 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두 손가락을 준비해 주시고 요거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여기를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는데 한 바퀴 돌리세요. 돌리고 여기 새끼손가락과 엄지에 있는 요 고무줄 있죠? 밑에 고무줄을 요걸로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이 가져온 손가락으로 요걸 이렇게 껴줘요. 껴준 다음에 요 밑에 거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엄지로 요 걸리적거리는 거 엄지로다가 뒤로 밀어주면은 착! 그러면 이제 쌍별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나왔습니다. 이 쌍별 보시면 여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공간. 여기다가 이제 요거 지금 걸려있는 거 있죠? 위쪽 걸려있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요 두 개가 지금 걸려있죠? 요거를 이제 새끼손가락 밑에 줄,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밑에 줄을 잡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이렇게 매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정하기 싫지만 매미와 닮았죠? 여기 날개 표현까지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고무줄로다가 매미 만드는 방법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코딱지 말듯이 이렇게 하면은 코딱지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